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로저즈 세미파이널, 아까 전에 있었던 걸 로저즈 쿼터즈 파이널이 있습니다. 또 해설을 맡은 빠나스키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왔고요.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타나크와 RPG 제이제로키님의 경기인데, 아까 전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들어오는 거를 약간 제대로 캐치해가지고 상대 약간 조금 멍 때린 동안 위스매시로 몸을 짓는 타나크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래그 다운해서 포스톨까지 해고서 그할줄 알았는데, 샤이는 들어가지 않고 아래 필드에서 위스매 고두 미공격 아프고요. 카운터를 한번 노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죠. 확실하게 JJ님인 경우에는 현재 그 캐릭터 그 뭐지 놀래지에 있어서는 JJ님한테는 약간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과연 이것이 약간 독이 될지. 하지만 카운터를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택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지 데미지 많이 높긴 하지만 지금 JJ님 퍼센트 별로 없거든요. 퍼센트 굉장히 높거든요. 이것도 스파이크도 실패하고 이러면은 제이제 로켓이 지금 두 스톡인데 114%이고 가고 있습니다. 좀 힘들어요. 옆쪽 가고 있고. 되고, 뒤쪽 던지면 마무리 됩니다. 딱 186%대 그거 돼버리네요. 자, 그리고 뒤쪽 다시 한번 공격을 하고. 아까 전에 약간 120%에서 죽지만 않으면 되죠. 사실 이런 게임은 계속해서 죽지 않고 때리기만 하면은 사실은 괜찮은 거니까. 상대방이 돌아오는 거 캐치하고 돌아오는 거를 앞스매시. 아르센까지 켜지고. 그럼 이 아르센이 있어야 돼. 최대한 공격하고 싶을 건데 아르센이 들어가지 않고 데미지 잘 들어가죠. 약간 조금 상황 안 좋습니다. 공격. 돌아오고 있는 거를 샤인으로 카운터 치면서 내리면서 이제 마지막 속 상황인데요. 자, 이러면은 한번 들어가면 콤보 집어넣을 수 있는 수단이 많으니까 폭스로서는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퍼펜트 좀 높긴 합니다. 중공격으로 상대방이 돌아오는 거를 조금씩 견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공격으로 했는데 여기서 스매시 한번 질러봤지만은 이러면 카운터 들어가죠. 카운터가 아니라 정확한 후딜 맞는 콤보를 맞겠죠? 자, 한번 들어가고. 하지만 여기서 공지 공격을 바깥으로 던져보고 또 다시 여기서 파이어 잘 참았고요. 아르센 켜졌고 오는 거를 옆 틸트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점점 더 죽음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옆 틸트로 죽을 수가 있고 이렇게 뒤공격 받으면 마무리 짓습니다. JJ 이렇게 첫 번째 경기 가져갑니다. 자, 캐릭터 변경 그대로네요. 자, 캐릭터 변경 없이 제제로켓 타나크의 경기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커의 제제로켓 그리고 폭스의 타나크 두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을 여는 거는 폭스. 하지만 바로 따라와가지고 서로서로 비슷비슷하게 게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돌아오고 있는 거를 조금씩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고 있는 거는 제제로켓입니다. 상대방이 바깥쪽으로 던졌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데미지를 쌓이고 있죠. 조금씩을 줄여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또다시 뒤쪽 던지고 그러면은 장외 상황에서 상대방의 들어오는 옵션을 조금씩 계속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래도 돌아오는 거 해주는데 돌아올 수 있겠지만 이거 카운터 마무리. 일종의 셋업이죠. 셋업이 이렇게 들어가 마무리 치는데 그래도 이제 마무리만 지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프레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면 데미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아파요. 그래도 공격 뒤공격을 마무리 지으면서 1대1 상황을 맞춰줍니다. 하지만 타나크님은 현재
상황 58%. 오, 샤인으로 상대방의 그 뒤쪽 약간 좀 아래쪽으로 스파이크하고 싶었지만 그거 실패했고 반대로 다시 데미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공도 앞공격으로 해버리고 모든 걸 앞스매시! 자 이러면은 JJ님 한스톡이 완전 앞서 있는 상황이 됩니다. 길트 콤보 잘 들어가고요. 대시에서 아르센 켜졌고요. 이러면은 데미지가 오 카운트 잘 들어갔어요. 26%. 오 상대방의 돌아오는 걸 예측해가지고 앞스매시 질러보려고 했지만은 들어가지 않고요. 이게 공격 대시 공격 마무리. 이거 DI도 잘못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제제로케님이 빠르게 이 경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상대방의 복귀 옵션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자르고 있어서 결국에는 상대방이 아래쪽에서 내려올 때 카운터로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일단은 오 여기서 카운터 픽인가요? ROB 나옵니다. 타나크 로보 과연 먹힐지. 일단 팽이를 잡고요. 아 팽이 잡으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하고 또 뻘쭘했습니다. 자 여기서 몸지 공격 대시 공격에서 또 다시 한번 팽이 잡아보고 해보지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총으로 견제를 해주고 있고 역시 S급 복귀를 가지고 있는 로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도 괜찮을텐데 오 대시 공격 아래쪽에서 잽잽잽 오 중립공격 잘 들어갔죠? 콤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리를 잘 재주고 있어요. 팽이는 잘 막았고 대시 공격에서 오 조금씩 따라오는데요? 팽이가 상대방의 공격을 조금씩 계속해서 끊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센이 켜졌고 이제 다른 이야기죠. 다른 게임 이야기인데 오 바깥쪽에서 하는 사이드비 돌려 하면서 상대방을 돌려서 죽였습니다. 자 이래서 초반에 약간 조금 안 좋아 보였던 로보였지만 그 픽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아센 켜지고 레이저 에이하 실패하죠. 또 다시 한번 날아가지 죽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 카운터로 날아가고 오 이거 진짜 복귀가 굉장히 좋구나. 잡히고 오 공중 이공격으로 마무리 시키고 싶었지만은 상대방이 그거 했는데 이거 뭐죠? 다운 틸트 여러 번 해다가 그 다음에 사이드 스매시로 그걸 해버렸는데 잡고 그러면 콤보 들어갑니다. 오 아래 스매시 질러봤지만 들어가지 않고 아 옆비는 잘 막았습니다. 이러면은 잡히고 약간 콤보 들어가야 되는데 위 스매시 왜 들어가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오 하지만 공중 이공격 아 딱 맞았어요. 주익이 딱 필요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DI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죽였습니다. 자 여기서 옆쪽에서 잽잽 그 다음 공격, 대시 공격에서 공중 앞공격까지 잘 집어넣고 있죠? 총총총 아 제이제이님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억울한데 주익 이거 게임 이기기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건데 상대방 약간 서프라이즈 픽 이걸 해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아 여기서 오 왜 공중 아래 공격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 역시 S급 복귀를 가지고 있는 그래도 앞스매시로 마무리 짓고 마지막 속 상황 JJ님 그래도 유리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데 아르센 하지만 아르센 쪼매서 꺼집니다. 오 이거를 퍼니쉬해서 앞스매시로 하고 돌아오는 거를 사이드비 하면 마무리 짓진 않겠지만은 점점 죽음 가까워지고 있죠. 오 스매시 마무리 안되고요. 알티트 오호 아래쪽에서 게임을 너무나 하고 있는데 사이드비 마무리! 안되고! 레이저!
스나이프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카운터픽 제대로 들어갑니다. 타나크 1대2로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뱀픽이 끝났고 가는 스테이지는 전장. 조커가 마음에 드는 픽이죠. 스테이지죠. 설마? 베요네타? 아니죠. 조커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조커 vs 타나크.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파이어. 어, 또 다시 한번 폭스로 돌아왔는데.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폭스로 돌아왔네요. 아, 하지만 여기서 실수. 잽잽잽. 알센 켜졌고. 이러면은 기분 좋지 않은 알센이에요. 너무 많이 쳐맞고 그렇기 때문에 타나크님 약간 다른 게임이 시작했습니다. 샤이는 이거 들어가지 않고. 오, 울사 프로 때 아르센이 꺼졌거든요. 그러면 콤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상대방 사이드 하는 걸 잘 캐치했고. 옆 틸트. 오, 상대방 이렇게 돌아올 거는 몰랐는데 위쪽에서 상대방을 공중 위공격을 마무리 짓습니다. 파이어로. 아, 이거 뭐죠? 제지로켓님 실수 남발합니다. 2대2로 따라오고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가게 됩니다. 디디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서 지는 사람은 4등, 이기는 사람은 레이지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 공중 뒤공격도 잘 지고 있고요. 공중 앞공격. 여기서 바나나 오, 그 한 걸로 약간 조금 빼버렸죠. 여기서 아, 약간 잡아보려고 했지만 그 잡는 거는 계속해서 실패해주고 있고. 샤인으로 했는데 그래도 벽 쪽으로 약간 플랫폼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아래쪽에서 잡고 돌아오고 있는 거를 캐치해서 또다시 바깥으로 던지고. 오, 스파이크 노려봤지만 스파이크는 실패하고. 공지 공격 크게 한번 날아가고. 또다시 공지 앞공격. 바나나는 그냥 그거였습니다. 오, 돌아와서 점프하는 거를 공중 뒤공격으로 잡으면서 이번에는 제재롭게 또다시 한번 일단 일단 한 스톡을 따내면서 약간 조금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공격해서. 오, 상대방의 공격을 실드하면서 바로 위스매시 마무리 짓는 타나크님. 이렇게 해서 따라오기는 했는데 퍼센트는 58%라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하지만 이렇게 바로 따라오는 오 땅콩콩으로 상대방의 사이드비를 바로 구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아래 틴트로 한번 해보고 또다시 한번 상대방의 복귀를 읽을 수 있었던 제제로켓님 돌아오는 거를 아 앞스매시를 질러봤는데 약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러면은 또다시 한번 타나크님의 턴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네요. 바깥쪽에 던지네요. 또다시 한번 돌아오는 거를 아 캐치해보려고 했지만 캐치하지 못하고 잡히고 뒤잡기 빡 죽이지 못했는데 또다시 한번 복귀방해 상황을 만들겠죠. 파이어 이거 옆으로 가고 있고 공격 뒤공격 잡고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서 제제로켓님의 마리골드님의 경기는 제제로켓님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대시 공격에서 옆으로 가고 위스매시 죽이지는 못해요. 119%예요 옆으로 가고 있어야 되고 아 또다시 한번 질러오고 있습니다. 이거 타나크님 실수 오고 있어요. 실수 오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고 있고 공격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면서 아래쪽에서 공격 공격 그래도 따라올 수 있었어요. 자 이러면 타나크님과 제제로켓님이 경기도 마지막 스톱까지 오긴 했는데 일단 타나크님이 데미지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콤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데미지가 이거? 그래도 다행히 다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아까는 그거 실수 한 번 때문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오 공기 공격에서 이거 제제님 아니 안 좋아 보이는데요. 연습에서 안 들어갔고 한번 다 질러봤지만 안 들어가고 잡히고 아래쪽에서 이제 진짜 이거에 바나나가 양날의 검이에요. 누가 먼저 맞느냐의 싸움이라서 카운터! 샤인 3대2 타나크 루저즈 파이널에 갑니다.